안녕하세요. 보양남 무풍입니다. 7월 24일 일요일 아침 오늘 판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난습니까 보기 드문 카틀리아 넥스입니다. 넥스를 부양해서 이제 최초로 두 번이나 피웠는데 아니습니까? 제가 두 번이나 피웠는데 옆에 섰는데 향이 너무 강렬합니다. 야, 정말 진짜 아니습니까? 향 좋습니다. 이게 이래서 넥스 하는 모양입니다. 넥스는 말 그대로 킹, 그죠? 왕이라는 뜻인데 카틀리아 중에서도 진짜 왕처럼 아니습니까? 닮았습니다. 닮고 정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왜 이제 넥스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가? 저희들이 꽃을 피면은 향 진짜 정말 옆에 오면은 엄청나게 강렬한 그런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막 넥스 하는데 오늘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이지만 이 시원한 이런 꽃들 보고 또 하루가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판매 방송 나가기 전에 이래가지고 우리 요번에 그 브라질에서 샀던 자이라가지고 누데마니아 그죠 누데마니아 셀룰레 아니스미 팁 아직까지 요 이제 색깔이 많이 안 들었는데 이게 한번 끝에 들은 그 무늬 들은 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하고 그죠 이래서 정말 아니습니까 혈통은 무시 못하는 거 그죠 무시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또 브라토니아 도밍고 켄스 도밍켄시스 요 위에 발본은 조그마한데 이게 꽃대가 길이가 나온 게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 색깔 꽃 정말 색깔 좋죠? 그죠? 저 안에는 몸체는 그렇게 막 썩 크지는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나 전에 우리 시트리나를, 그 NC 클리어 시트리나를 알고 사왔던 건 이제 유킬리스 카르 윈시키. 이거 요것도 뭐 상큼한 아니었으면 오렌지 레몬 향이 나는데 요것도 이제 계속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꽃을 피웠는데 요거 씨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조금 요렇게 이제 그 저희들이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매력 있는 그 자생기는 노리 이리 와 노리 노리 왔어 우리 노소리가 노리 손녀예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노을이 왔어. 오늘 할아버지 또 일어가지고 판매 방송 그죠? 훈이는 어디 갔어? 훈이는 거기 배아파서 갔어. 배아파서 갔어? 우리 노을이 예쁘죠? 그죠? 이거. 노을이 여쭈로 보지 할아버지로 와야지. 그지? 그죠? 참 예쁘지? 할아버지 닮았다. 그죠? 네.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노을이도 앞으로 이거 꽃 키울 거지? 할아버지 따라. 네. 꽃 열심히 할아버지하고 예쁘게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쁜 꽃들 선물하자. 네. 아이고, 우리 노을이 예쁘네. 땀도 흘리는데, 할아버지 판매 방송하고, 또 하면서,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꽃, 그죠? 넥스라는 꽃이다. 넥스. 따라해봐, 넥스. 넥스. 넥스인데, 이런 거 꽃 할아버지하고 나중에 예쁘게 그래가지고 길러보자. 네. 엄마하고 이제 할아버지 촬영할 테니까, 엄마한테 가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래가지고 또 할아버지랑 촬영하자. 그래 안녕히 계세요. 이거 보고 화이팅 해야지.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해라. 부이 화이팅. 아이고 예뻐요. 엄마한테 가세요. 아 우리 그 꽃들 그 설명하다가 우리 손녀가 그 유치원 가면은 자기가 이제 TV에 틀어놓고 이제 보니까 방송 논다고 해서 맨날 스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일요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그 자기가 방송에 출연해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앉으면 잠재 출연해서 어때 예쁘죠? 이것도 또 색다른 살아가는 재미인데 예쁘게 봐주시고 있습니까? 요거 누데마니아 요 괜찮죠? 진짜 아니습니까? 깔끔하게 색깔 좋습니다. 요거 이게 앞으로 매력적이게 생기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판매가 아니, 판매가 아니고, 요것도 저희들이 판매는 그 브레토니아 도밍켄시스 이것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올해는 꽃이 거의 다 지고 이제 꽃 세송이 지금 붙어 있는데 문의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래 가지고 넥스를 한번 더 보여 드릴까요? 넥스 정말 꽃 아니십니까? 깔끔하게 좋은 거. 옆에 서니까 막 야, 향 아니십니까? 막 그냥 아니십니까? 올해 내가 조금 관리를 잘 못해 꽃이 조금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요거 작아서 그러는데 요거 조금 있으면은 내년에는 아마 꽃들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판매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이 팔았는데, 카탈레아, 오로라라고 오늘 4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요거 혹시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기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주면은 꽃이 낙하가 됩니다. 아직까지 봉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꽃이 있을 때는 거의 물을 주시면 안 된다고. 여름철에는,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꽃이 있을 때 물을 주면은 꽃이 무조건 낙하가 됩니다. 이게 시스가 들어올 때부터 아니십니까?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스가 보일 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시스 공탕이 되어버리고 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요, 카텔리아, 오로라, 1번부터 요 꽃이 핍니다. 오로라. 요게, 워커리아나 시에미알바하고 넬리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거의 시에미알바, 그걸 많이 닮아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봐. 요 꽃이 지금 3송이 붙었고, 밟은 한 송 1번은 가격 5만원입니다. 1번 가격 5만원. 밟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브입니다. 거의 대화되어 가는 발브하고 일곱 발브입니다. 일곱 발브에 꽃 세송이 붙어 있습니다. 1번 가격 5만원. 2번도, 발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브에 이거 꽃 두 송이 5만원입니다. 3번도 5만원이에요. 3번 꽃 세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브입니다. 여섯 발브. 요거, 가격 5만원. 4번도 꽃 세송이 달았습니다. 세송이 들고 밟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전진이 두 개예요. 아주 뒤에 하나 붙었습니다. 이게 이거 받으시고 나서 꽃이 피면은 물을 주세요. 꽃이 피면은 물을 한번 안에서 가득 주시면 됩니다. 가득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아니십니까? 꽃이 안 떨어집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도 물을 주면 꽃이 낙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물을 주지 말고 그렇게 꽃이 피고 나서 한 3, 4일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물을 주시면 딱 맞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제 그거 판매할 때 방송을 많이 하고 물을 주셔가지고 꽃이 낙하된 분들이 간혹 계시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그죠? 아나체일리움, 예, 엔시클리아, 프라그랑스, 그죠? 5번 가격은 35,000원. 요거 우리 무양토문에 요 고리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붙고 신화 붙고 밟을 수가 좀 많습니다. 그죠? 요거 가격은 5번 가격은 35,000원. 요것도 되도록이면 꽃이 다질 때까지 물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양은 이제 중자 분해 심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 이제 그 해가지고 이거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6번은 4만원이에요. 꽃대 지금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가 나오고 있고, 이게 발브도 튼튼합니다. 이게 6번은 꽃 세대. 이거 향이 옆에 서니까 막 감동할 정도예요. 감동할 정도라기 때문에. 이거는 요거는 브라그랑스는 향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죠? 7번 카탈리아 미니팩트라고, 콕시니아하고 일반 이제 소프리니스 계열하고 아니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만드는데 꽃이 매력적이에요. 지금 요거는 7번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요거 꽃이 지고 나면 밑에 두 개가 더 보입니다. 요것도 받으시는 분들은 물을 되도록이면은 한 15일에 한 번만 주셔야, 10일에 한 번 정도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꽃들 올해 두 송이 더 볼 수 있습니다. 전진이 요거는 3개예요.
7번 가격은 65,000원. 8번, 8번이 미니 퍼플 패드. 가격 5만원인데 요것도 지금 꽃이 금방 피었습니다. 금방 피어가지고 발부수는 맞는데 말로 근데 발부수가 좀 제부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부입니다. 일곱 발부인데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가격 5만원입니다. 8번 가격은 5만원. 그죠? 9번 카틀리아 교배종. 요거 꽃이 향이 정말 좋습니다. 요것도 예,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제 기르다 보니까 이게 꽃은 요렇게 핍니다. 향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예, 조그만한 종에서 이렇게 이제 이래가 이게 되도록이면은 요런 아이들은 신화가 나오가 물을 줘가지고 신화가 붙으면은 그때부터 안 있으면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안 준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기르세요. 그러면 안 있으면 꽃이 매년 1년에 요건 두세 번 필 거예요. 9번 가격은 카틀리아 교배종 3만원. 3만원인데 정말 좋죠. 지금 아까도 지금 이래가지고 그 했던 나중에 저 꽃은 또 다시 안 있습니까? 뭐 가면 더 그 끝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10번 가격은 10번은 노빌리오입니다. 35만원. 그죠? 그 노빌리오 티포 노빌리오 유 썸머랜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말리오를 꽃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꽃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곡을 했을 때 물을 잘못 줘 가지고 꽃이 살짝 안 있습니까? 이제 찌그리는데 이게 굉장히 반듯하게 피는 꽃이에요. 이게 발브도 한 발브, 그 발브 수가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브. 여덟 발브라는 거는 우리가 꽃대가 꽃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댄 거예요. 그런 게는 이제 발브 수는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개고 꽃눈이 두 개가 더 시눈이 두 개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격이 아니십니까? 요즘 되면은, 앞에 나중에 또 그 분주 좋아하시는 분은 두 개를 하고 나서 잘라가지고 뒤에 이제 태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있으면 신원을 유도를 하면 안 있습니까? 금방 안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세화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또, 그 10번 가격은 35만원. 11번, 그저 30만원. 요, 노빌리오 티포. 티포 로리하고 티포, 나파일라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제 그 꽃인데 꽃은 요거 한번 봐주세요. 꽃 좋죠? 그죠? 깔끔하게 이제 좋은 거예요. 요거는 발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브에 이제 신은 한 개 되는 거, 일곱 개 되는 거죠. 요거는, 브라질 벨라베스 때에서 이제 저희들이 수입한 거고, 그죠? 수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11번 가격은 30만원, 12번 25만원,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 25만원인데, 그 노빌리오 셀룰리아, 그, 플레지하고 도나블루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여기에서 그 했던 건데 지금 요 애들도 지금 신한지 아니십니까? 물을 말리면은 꽃이 한번 더 될 거고 꽃이 한번 더 될 거고 되도록이면 또 신한도 한번 더 하나 한 발벌을 더 키워 가지고 내년에 건강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12번 가격은 25만원. 13번은 가격 25만원. 콩클러 개체인데, 티포, 그, 프루이티하고, 셀룰리아, 에드워드하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발브가 가는데, 요거는 가져가셔가지고, 물을 조금 수태가 아니십니까? 수태가 젖을 수 있게끔 조금 자주 주세요. 자주 주면은, 금방 올해는 꽃 나올 거예요. 뒤에 백에서 물이 들어가면은, 금방 꽃이 나올 거예요. 13번 가격은 25만원. 14번 가격은, 13만원. 셀룰리아 일본 무명 개체야. 이제 수입할 때 이제 저희들이 그 CW 80분만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나벨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저희들 요 가격, 그 발브가 좋죠. 그죠? 발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발브,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인데 신우는 네 발브 진행되는 거예요. 14번 가격은 일본 무명개체, 일본에서 오면서 나벨이 빠졌는데 꽃은 상당히 매력적이 좋은 거, 꽃이 많이 큰 나이입니다. 15번은 가격이 100만원입니다. 15번은 가격이 싱쿠엔테나리오, 자가실생, 그죠? 셀프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 있습니까? 올해 이제 지금 2차 신화는 오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 뒤에 여기 또 전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전진이 하나 더 붙고 요것도 지금 올해 건강하게 되는데 밟어 뒤에 또 하나 사이에 뭔가 하나 또 보입니다. 보이고 이렇게 되면 밟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개 열네 열다섯 열여섯 밟어입니다. 열여섯 밟어에 저 혹시 받아가지고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 보면은 밸브가 있으니까 퇴화된 것까지 제가 이제 다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가격은 15번 가격은 100만 원인데 밸브가 진짜 이래가지고 지금 엄마가 그 새 신화를 민다고 지금 조금 다이어트 한다고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금방 이래가지고 또 신화에서 뿌리 내리고 이러는 데 보면은 밸브 회복이 되면은 회복이 되면은 팡팡하게 요거는 조그마한 꽁알 정도 크기였습니다. 신퀸테나리오 자가실생입니다. 꽃은 이렇게 반듯하게 티포로 피는 아이. 꽃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꽃이에요. 가격은 15번 가격은 100만 원. 16번 가격은 그죠? 16번 150만 원. 피니칼라 꽃 피니칼라 그 지금 그거 예쁘죠? 그 색깔 건데 이것도 와일드하게 아니었습니까? 저 부쪽에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 비니칼라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제 피어가지고 종자 실생도 했습니다. 하나, 둘, 밟어서 하나, 예, 밟어서 하나, 둘, 셋, 네 밟어에 신화가 전진이 두 개에 한 개 지금 신화 또 따로 붙었습니다. 네 밟어에 전진이 두 개라 가지고 가격이 이제 우리 종자 모듈을 쓰는 건데 이래가지고 판매 방송이 떼어봤으면 비니칼라 가격 150만 원. 17번은 160번 그죠? 160번 가인데 셀룰레 서든필드하고 티포 사덕 슈퍼 그죠? 요거는 가격 30만 원. 이게 전진이 두 개예요. 보세요, 전진 두 개. 이게 떼가지고 한 개씩 15만 원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앞에 사신 분이 이제 막 거의 20만 원 넘게 아니었습니까? 사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하는데, 이게 이 떼가지고 15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해도 충분하게 이래 15만 원 이래 이상 20만 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날려봅니다. 밟으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밟읍니다. 전진이 두 개예요. 저 이거 딱, 이거 뭐 두합은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은? 17번 가격은 30만 원. 꽃 좋습니다. 요게 요 이 실비줄이 살짝 들어 가지고 꽃이 아주 멋있게 되는 거예요. 18번 가격 그 18번도 똑같은 나이에요. 셀룰레 셔튼빌드하고 티포 사덕 슈퍼 그죠? 요게 요 꽃이 피는 거예요. 요거 밟으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밟어요. 다섯 밟은데 요거는 새로 전진을 내고 있습니다. 18만 원. 그죠? 지금 그 받으셔가지고 지금부터 물 주기 시작하는데 금방 쫙 안 쓰면 큰일 날 겁니다. 19번은 가격 30만 원이에요. 19번은 신쿠엔테나리하고 사덕 수프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올해 이제 개화 될 거예요. 요게 이제 해가지고 개화 되는데 내년에는 이게 뭐 이거 조금 이게 제가 기대면은 한 두세 발분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정확하게 안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돼가 나옵니다. 19번 가격은 30만 원이에요. 밟을 수가 좀 많습니다. 한 10발부 넘을 것 같습니다. 밟을 수 하나 세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발부 정도 됩니다. 19번 가격은 30만 원. 20번은, 워크레나, 페룰라, 세미알바입니다. 일명 세미알바입니다. 가격은 20번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밟으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밟읍니다.
여섯 발부, 요, 올해 곧 나올 가능성이, 지금 가져가셔가지고, 물, 이제, 이래가지고, 한 두세 번 아니십니까? 주면은, 그, 꽃대 매듭이 날 거예요. 딱, 그, 이제, 두세 번, 세 번 정도 주면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흠뻑 주셔야 돼요. 요런 거는 지금 요 정도 되면 잎이 펴졌기 때문에 흠뻑, 이래, 입 속에 물 안 들어가 흠뻑 주셔야 돼요. 다 지금 흠뻑 주셔야 됩니다. 요 가격은, 20분 가격은 세미알바인데, 20만 원이야. 그러고, 21번, 35만원, 요거는 앞에도 이래가지고 311번, 그죠? 311번인데, 311번을 그, 누브라 하고, 플라베아 그, 누비 엔젤 하고, 이 누비 엔젤이 물방울이에요. 이게 아주 진한 색으로 유대네요. 누비 엔젤은 이게 플라메아, 그죠? 플라메아, 이 끝에 뜨는 게 이제 요렇게 무늬가 되는 게 플라메아고, 여기에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개체하고 부모를 이제 이렇게 크러싱 해가지고 만드는 게라 가지고, 앞으로 기대되는, 그는 정말 기대되는 그런 꽃이에요. 요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꽃 확인 안 하고 저기 판매하는데, 저희들이 꽃들 당체 다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다 끌려버리는 거면은, 우리 구독자님이 그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번 판매 방송에 한 개씩 들고 나옵니다. 요거는 꼭 소장 가치가 있는 품종들이에요. 그리고 22번, 가격은 25만원이에요. 25만원인데, 21번 발부수를 내가 씌워드려야죠. 발부수 보면은 뒤에 태아된 건 놔두고, 하나, 발부 태아된 건 놔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부입니다. 여섯 발부에 가격이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모종이 조금 적습니다. 요는 아이들이 제가 이래가 길러먹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키고 아니었습니까? 공부 못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까? 효도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건 뺄부가 삐리삐리하게 적게 크는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제품이 되더라고요. 요게, 요는 아이들이 발부가 작게, 발부가 통통하고 쓸 수 있는 제목들은 산에 안 있으면 벌목을 내가 다 나가버리고 얹고, 인재들은 다 가버리고 얹고, 굽은 소나무가 결국 남아서 나중에 선산을 지키고 있는 거고, 뭐, 공부 못한 아이들, 장애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아니었습니까? 효도 노릇하는 게 장애인들. 정상적인 아이들, 쓸고, 뭐, 정상적으로 아니었으면 유능하고, 그, 쓸 수 있는 제목들은 아니었으면 다 이래가지고, 뭐, 다, 이제, 일찍 안 있으면 조기에, 이제, 그게 돼버리기 때문에, 부모 곁에도 않고, 나중에 좋은 꽃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제가 봤을 때, 저희들도, 우리 선생 놀이하고, 훈이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 판매되고, 제일 나쁜 아이가 있으면 뒤처지가 있었던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꼭, 이제, 결국, 이제, 이래가지고, 물방울이 되어 나오더라고. 그 점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번 가격은 25만원. 22번 가격은 25만원. 싱쿠엔테나리하고 티포 카멜리나라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거 발부 상태를 보면 싱쿠엔테나리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제 연상되는 그런 꽃이 나올 거예요. 요 아이는 발부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부입니다. 여덟 발부에 가격이 25만원입니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23번. 23번, 셀룰레아, 사톡스 재팬하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티포 발언하고. 요 아이들도 저희들이 분촉을 했지만, 가격이 23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분촉을 했지만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해 이제 꽃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신화가 하나 더 놔버리네요. 그런데 요게 하나, 둘, 셋, 신화, 세 발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고, 요거 꽃, 요것도, 뭐, 그냥 수집해가지고, 한번 이래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꽃들 한번, 물방울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4번은 30만원. 여기에, 티포 싱쿠인 테나리하고, 티포 사톡스 수프하고 했는데, 꽃이, 요런 꽃이 나왔답니다. 요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요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 일본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넣으면은 그 티포 나피스 퀸 3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입상을 했답니다. 입상을 했는데 요거 꽃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를 내봤습니다. 하나, 밸브 수는, 여기 보시면 한 밸브, 두 밸브, 세 밸브, 네 밸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밸브. 일본에서 정말 못 길렀죠. 일본에서 정말 제가 이제 길른 것부터 했습니까? 이, 그, 올해, 지난해에 왔는데, 올해부터 했습니까? 이렇게, 올해 이제 전진을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꽃이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24번 가격은 30만원. 25번 가격, 25번 가격은 그 40만원입니다. 색깔 봐보세요. 완전 누브라예요. 누브르 색으로 오는데, 티포 마키오, 그 마키오 실베이라하고, 티포 소노 데 오토하고, 요런 자가 하는데, 꽃이, 진짜 있습니까? 꽃이 진하게 피는 종이에요. 25번 가격은 전진이, 40만원, 전진이 이제 이래가지고, 발부수가 한 발부 두,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브 됩니다. 열 발브 되는데, 거기서 나누면은, 여기 어떤 나눠도, 요거는 상당히 아니십니까? 이제, 그 매력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 이제 만약에 이 꽃이 피도, 정말 이 가격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이제 그 꽃이 될 거예요. 꽃 색깔 예쁘죠? 25번 가격은 40만원. 26번은 35만원이요. 35만원. 에스쿠라, 베노사하고, 베노사 이주미투하고, 티포 신쿠엔테나리오. 그죠? 요것도, 꽤 좋은 품종입니다. 꽤 좋은 품종인데, 312번. ST 312번, 우리 310번. 요거는 사토시 본나벨을 달고 갑니다. 우리 사토시 본나벨을 달고 분주를 하는 거는 사토시 본나벨이 달고 가는 아이들이고, 분주를 하면은 저희 부양회사 있습니까? 그걸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갑니다. 그러고, 요 가격은 26번도, 하나, 밟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밟으 됩니다. 요거는 전진이 금방 두 개가 요쪽 하나 붙었습니다. 지금. 전진 두 개 돼가지고, 요거, 한 내년쯤 올해는 잘하면 올해 계려 물 조금 더 주셔가지고 하는 것들면은 8월 말까지는 물을 충분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가지고 가시면은 그래야 하면은 꽃이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90%입니다. 물만 잘 주시면은 다시 한번 더 보이게 드렸습니다. 그게 에스쿠라 베노사 그죠? 베노사라는 건 여기에 실핏줄이 굉장히 차차차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거기에서 또 뭔가 이줌이 이제 누브라로 이제 들었던 거거든. 그래갖고, 그, 하고, 티포 싱크엔 테나리오, 그죠? 그거하고 이제 크러싱 된 건데, 꽃 정말 다음에 되는 것들 정말 기대되는 품종. 요것도 저희들이 몇 개 없어가지고, 한 다섯 개 있나? 남았어. 이래가지고, 두부 두 개를 가져가가지고, 요거 나가면 두 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양해서 이제 꽃들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그, 판매, 그, 길러가지고, 이제 또 종자 모주를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저희들이 했던 꽃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부양에서 요번에 그 브라질에서 이는 루데마니아 요런 이제 그 스플래시가 들은 걸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자 차원에서 선별해가지고 요 한 개 한 개 아니십니까? 이래가 보관해가지고 빠르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오렌지 향 상큼하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나는데 정말 이 옆에 서면 향이 아주 강렬하게 나는 거예요. 예쁘죠? 오늘 7월 24일 주일 판매 방송 오늘 또 멋지게 아니십니까? 그저 완판 기대하면서 금방이 아니시면 돌아서면 아니십니까? 이게 방송 올라가면 돌아서면 바로 아니시면 완판 다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두르시라고 오늘 이제 즐거운 휴가철이라 가지고 이게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완판을 기대하면서 비가 장마도 아닌 늦장마 돼가지고 비가 오고 나는데 휴가 갔는데 휴가길 조심하시고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판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